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특강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영어 전체 강의 내용을 지금까지 끝나셨기 때문에 끝나시는 분들 넘어가기 전에 영작반을 넘어가기 전에 전체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처음부터 하나 적을 테니까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는 기본이 뭐랬어요? 기본? 자, 1단계 기본 문형부터 보겠습니다. 뭐 본다고요? 자, 기본 문형입니다.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기본 문형. 자, 기본 문형은 어떻게 했어요? 기본 문형은? 자, 첫 번째 기본이 뭐였죠? 기본은 1번이 뭐였습니까?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이었습니다.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그리고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뒤에 뭐 나와요?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to,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온댔죠? 부사. 자, 부사는 li가 붙은 부사, li가 안 붙은 부사? li가 안 붙은 부사가 맨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li가 안 붙은 부사. 그래서 자, 요것이 하는 거 뭐였어? 동사를 수식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기본이었죠? 기본. 기본 1번이었고요. 자, 기본 1번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기본 1번에 예외. 자, 기본 1번에 예외가 있었죠. 기본 1번에 예외. 명사가 동사한다. 전하부였습니다. 명사가 동사한다, 전하부. 자, 이 동사는 뭐랬죠? 이 동사. 명사가 동사한다, 전하부에. 그죠? 이 동사는 뭐랬습니까? 이 동사는 예, 가다, 오다 동사랬어요. 뭐라고요? 가다. 그죠? 가다, 오다 동사. 그래서 가다, 오다 동사는 뭐랬어? 목적어, 혐오 동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라고? 목적어, 혐오 동사라고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명사가 동사한다. 원래 목적어는 뭘 받아야 돼? 원래 목적어는 명사를 받는 게 원칙인데 형용사도 뭐죠? 형용사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뭘 받는다고? 형용사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 자, 기본 문형 배워. 기본 문형. 형용사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는 뭐였지? 개지랄 동사였습니다. 개 그다음에 지, 그 다음에 랄 동사였어요. 자, 걔는 뭐였지? 걔는 remain이었죠. remain. 그 다음에 stay가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다 외워야 된댔죠? 그 다음에 지랄 동사는 뭐였으면 지 동사는 feel에 해당되는 거였죠. feel, 느끼고, 그지? 뭐야? 냄새나고, 그지? 냄새나고.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된다. 싹 다. 자, 요거는 시험을 월요일날 백지로 보겠습니다. 백지로. 월요일날 백지로 보니까 월요일날 오셨어. 아, 다음날이 다음 시간에 백지로 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구조에 들어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작을 해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맞출 수 있으니까 다 잡아놓고 이제 영작반 들어가는 거야. 영작반 들어가서는 여기 배운 것들 어떻게 하나씩 적용하면서 하는 연습을 하실 겁니다. 자, 스멜도 있었고 뭐 있었어? 테이스트도 있었죠. 테이스트, 그지? 그 다음에 또 뭘로? 또 귀로 들려야 되니까 귀는 뭐야? 사운드. 눈으로 보는 건 뭐야? look. 그치? 또 appear. 그쵸? 요런 것들이 싹 다 외우면 돼. 싹 다. 그 다음에 지랄 동사가 있었죠? 드람전은 뭐야? 자연스럽게 되면 뭐였죠? 자연스럽게 되면? become이었고 억지로 되면? get이었지. 이걸로 기반을 해서 이제 뭐예요? 가다 오다가 다시 들어가죠? 자, 이거 가다 뜻 아니랬지, 그치? 가다 뜻 아닌 거 뭐야? 다 뭐야? 가다 뜻 아니라? 되다 뜻을 되는 거예요. 형사 오면 그래서 고이라 뭐 고 스탠드, 그지? 안고지라라고 뭐야? 서고지라라고 달리고지라라고 했댔죠? 예. 서고지라라고 안고지라라고. 그래서 지랄 동사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그죠? 뒤에 목적어가 몇 개 나와?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그때 여기서 무슨 뜻이다 이게? 주다라는 뜻을 가진 댔어요. 주다. 자, 지금까지 해서 진짜 글씨 잘 쓰는 거다. 최대한 잘 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이 정도면 글씨. 원래 이렇게 써서 주다 동사. 자, 주다는 무슨 뜻이 있어? 자, 주다 대표성은 뭡니까? 기부가 있고요. 가르쳐, 주다, 가져와, 주다. 이렇게 외워야지. 그치? bring, teach. 또 뭐 있어? 또 bring, teach. 가져와, 주다, 가르쳐, 주다. 뭐 있어? 말해. 주다. 요런 종류가 있댔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주다, 가져와주다, 가르쳐주다. 그래서 앞에 거는 뭐라고 한댔지? 앞에 거는 뭐뭐? 사람. 자, 앞에 게 뭐야? 요게 뭐가 돼? 요게 사람이야. 그치? 요게 사람. 자, 그리고 요거는 뒤에 거는 사물이죠. 뭐뭐에게? 뭐뭐를. 그래서
진짜 목적어는 어떤 거다? 진짜 목적어는 요거다. 그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목적어. 요게 를이니까 요 앞에 뭐야? 뭐뭐? 에게가 요렇게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였어? 네 번째. 명사 다음에 동사 나오고. 마찬가지지. 그지?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죠? 목적어 나오고. 요거는 뭐야? 요거는 을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그죠? 여기 하고. 여기 뒤에 뭐가 플러스 된다? 명사나 형용사가 플러스 되는 동사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 명사 하나 더 플러스 된다. 형용사 플러스 되는 거, 플러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무슨 동사랬지? 이거는 오형식인데, 오형식이라고 안 하고, 우린 뭐라 그랬어? 무슨 동사라고 했어, 이 동사를? 그죠? 우린 뭐라 그랬지? 오형식인데 뭐라 그랬지, 이거? 마코파랬지, 마코파. 마귀의 코를 파라. make, 그 다음 뭐야? consider, okay? consider. 그 다음 뭐야? find, 그지? 그 다음 뭐야? call, 그쵸? 그 다음에 name, 이런 거. 뭐뭇을 뭐뭇으로 이름 짓다 부르다.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뭇을 뭐뭇으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뭐뭇을 뭐라고 한다고? 뭐뭇을 뭐뭇으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형, 능동형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됐죠? 기본형, 능동형을 이렇게 같이 다 보았습니다. 적으셨죠? 자, 그냥 그럼 뭐 봐야 돼, 이제? 기본형, 능동형? 기본 능동형 배웠으니까 뭐 배워야 돼, 이제? 수동형을 배워야겠지? 수동형. 자, 여기일 때는 주어가 뭐다, 대부분? 이렇게 할 땐 주어가 뭐랬지? 주어가 뭐로 간다고? 주어가 사람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한다고? 주어가 사람으로 간다고 했어. 그래서 기본 문형을 봤고요. 자, 기본 문형 지우고 다음 거 가볼게. 자, 그럼 기본 문형에서 지웠으니까 2번 문형은 뭐가 돼? 2번 문형은 주어가 뭐일 때? 주어가 사물일 때. 야, 빡빡 잘 적어줘야 된다. 빡빡, 그죠? 2번 뭐라고? 주어가 사물일 때. 빡빡 잘 적어줘야 돼. 자, 주어가 뭐일 때라고요? 주어가 이제 사물일 때로 가는 거야. 자, 주어가 사물이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뭐야? is, 동사, ed 나오죠? 그리고 뭐야? 당연히 전치사, 명사,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뭐뭐 하기 위하여, 하, 그 다음에 부사가 나옵니다. 자, 문장의 맨 뒤에 나오는 부사는 뭐라? li가 붙지 않는 부사가 나오고. 자, 여기는 뭐지? 여기는 사물이잖아요. 그죠? 사물인데 뒤에 예, 사람이 뭐뭐 하기 위하여로 갈 수 있지? 그죠? 사람이, 그지? 사람이 뭐뭐 하기 뭐야? 위하여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뭐 사람이 뭐뭐 하기 위하여로 가면 여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어? 그지? for를 넣었지, 그지? for 그다음에 사람을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를 뭐랬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했지? 그래서 그녀가 뭐뭐 하기 위하여 for her to 이렇게 간댔습니다. 그녀가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이 싹 다 외워야 된다. 싹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싹 다 외워야 돼. 요렇게 다 알려주면 이거 바로 나가서 노량진 가서 학원 해도 되거든. 이 정도면 다 알려주면, 그지? 하지만 그냥 다 알려줄게. 아낌없이 뭐야?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학생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지? 일단 다 알려줄 거야, 싹 다. 그래도 뭐야? 못 가르치더라야, 다. 알려줬는데도 안 돼. 해보니까 잘 안다더라고요, 그죠? 자, 지우개로 다 지우시고, 선생님 계속 수업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뭐 하려고 이거 한다 그랬지? 영작. 기본 구조를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영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벗어나서 영작하면 된다, 안 된다? 다 틀리는 거다, 그죠? 아, 내 멋대로 영재가 만든다. 다 틀리는 거다.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인격이 순종이야. 순종. 순종을 잘해야 돼. 인생은 다 똑같아. 순종을 잘해야 돼. 지 맘대로 하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건 있다 없다 인생에서? 없다. 그걸 알아야 뭐가 된다? 어른이 된다. 그죠? 탁월한 사람은 뭘? 자,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뭐 하랬어 내가? 탁월한 사람. 그지? 탁월함은 어디서 나와? 탁월함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 그지? 내 친구의 정의가 뭐랬니? 친구의 정의 뭐야? 친구는 뭐야? 친구는? 실패를 뭐야? 실패하고 실패한 감정을 나누는 관계랬지. 그래서 친구가 많다는 건 뭐야? 실패를 많이 했을 때 나누는 감정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친구가 밥 먹여 준다. 좋지 않다는 거야. 막 친구들하고 놀고 따라다 친구는 내가 성공한 다음에 있는 거다. 그죠? 친구는 내가 성공한 다음에 있는 거야. 성공한 다음에 친구가 있는 거지. 뭐 팍 그죠? 공무원 시험 공부하러 와서 친구랑 노는 거 봤어? 안 봤어? 특히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친구랑 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일단 뭐야 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세 명 있다고 그랬지? 그치? 누가 있어? 첫 번째.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야? 첫 번째 아버지가 있지, 그죠? 아버지, 엄마, 그지? 아버지, 어머니. 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워?
being이야 being. 나의 인격이 나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 인격이야. 내가 누군지가 결정되는 거지. 엄마한테 유전자 받고 그지? 아빠한테 유전자 받아서 내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건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 나의 뭐야? being을 좀 중요한 거지. 그지? 자, 인생을 살 땐 being이 중요해. doing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과정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 중요한 거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근데 과정이 틀리니까 어떻게? 결과 틀린 거 아니야. 그죠?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비잉을 결정해 줘. 그럼 두잉을 결정해 주는 분 누구야? 두잉을 결정해 주는 분이 스승님이야. 스승님 뭐라고? 스승님 만나.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첫 번째, 아버지 엄마, 우리 집 엄마 아빠 지금 다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스승님 만나러 가야지. 스승님 만나. 스승님한테 뭘 배우니? 탁월함을 배워요. 그지? 누구한테 배워? 스승한테. 그 스승 없이는 뭐 되는 거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승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스승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잘해야 좋아해 주지. 그지? 내가 밑에 있는 애들이 막 싸가지고 그럼 좋아해 안 좋아해? 사업하는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지? 탁월함이 일단 있는 거야. 탁월함은 누굴 만나야 된다고? 스승님. 그치, 스승님, 좋은 스승님 만나야 돼. 근데 요즘에 좋은 스승님 있어 없어? 좋은 스승님 많이 없어. 자,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 사람들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를 만났잖아. 그치? 그럼 어떤 사람? 나한테 아버지, 엄마 느낌 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못 만나면 스승님도 잘못 만나요. 왜냐면 부모님 같은 사람 꼭 만나. 나 때리는 아버지한테 만나라. 꼭 자기 때리는 사람 만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야 돼. 만약에 부모님이 없으면. 근데 부모님이 참 좋지. 그럼 부모님 느낌 나는 스승님을 만나면 돼. 아니면 스승님 만나지.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탁월하면 스승님 만난다고 되냐 안 되냐 했잖아 그때.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수업은 맨 예습은 일. 그 다음에 뭐랬어? 수업은 이, 복습이 몇이 했지? 복습이 70% 아니야, 70%.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야. 뭐라고? 배우자.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배우자는 나 뭐하게 만들어? 반복을 하게 하는 거거든. 탁월함은 방향성과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뭐라고? 탁월함 뭐래? 방향성과 반복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스승을 둬도 뭐하지 않으면? 반복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스터디 파트너 되게 중요한 거야. 스터디 파트너. 그래서 같이 뭐야? 열심히 공부할 사람 두 명 만나서, 그지? 같이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근데 학원 와가지고 자꾸 사귀는 애들 있어. 네. 그죠? 학원 오면 사귀면 되는데, 학원 사서 사귀면 안 된다. 공부하러 온 거지. 연애 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공부하러 왔는데 자꾸 연애하려고 그래. 저 여자 예쁘지. 이런 얘기 왜 하나 몰라. 그지? 그런 갈 필요 없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탁월함과 반복을 하면, 그지? 뭐야? 명확한 방향성과 뭐가 있으면? 방향성과 반복이 따라져. 방향성과 그지? 뭐야? 반복이야, 반복. 이 두 가지를 하면 어떤 게 생긴다? 탁월함이 생긴다, 이 얘기야. 그지? 방향성과 반복. 그래서 방향성 누가 줘? 방향성 선생님이 주는 거야.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명사 갔고요. 자, 명사에서 이제 예외가 있었죠? 예외. 그지? 명사 2D에 예외가 있었어. 자, 수동형의 예외는 뭐였습니까? 다 똑같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그치? 1번이 뭐였어? 명사, 그치? is.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기본이었잖아. 그치?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지, 이렇게?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명사가? 추가된다. 이럴 땐 이게 뭐랬어? 이게 주다 동사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주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치, 사람이어야 된다. 그죠? 사람일 때만 추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명사, is, 동사, ed 나오고, 여기에 뭐가 추가돼? 다시? 명사나 형용사가 추가되는 겁니다. 명사나 형용사가 추가될 때. 마찬가지로, 여기선 다 뭐니, 이거? 형광펜 쳐놔야지, 그지? 명사, ed나 추가될 때. 이때는 무슨 동사가 된다고, 이거? 마코파, 그지? make, consider, find, 마코파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라고 해석하랬어? 뭐뭐? 으로라고 해석하랬습니다. 뭐뭐으로 만들어졌다. 뭐뭐으로 간주되어진다. 뭐뭐으로 발견되어진다 해서 기본문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봤고요. 됐죠? 기본문형 몇 개 봤다고? 두 가지. 그냥 수업 계속 할게. 두 시간 하든지. 끊어서 보면 되니까. 싹 다 외워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싹 다 외우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문 다 있으니까, 예문 다 만들어놨고, 예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서 보면 돼요. 싹 다 외우셔야 돼. 자, 지금 뭐 배웠어? 기본문형 배웠죠? 이해 간가? 이거 다 배웠으니까 이해 가죠? 중요한 건 이거야. 자, 다시 갈게. 자, 기본 끝났지? 자, 이번에 이제 확장문형이요. 뭐라고?
2번이 뭐라고? 확장문형. 뭐 한다고? 확장문형. 2번이 확장문형입니다. 2번 뭐 한다고 했어? 다시? 자, 확장문형 외워야 돼. 확장문형. 자, 영어 간단하다 이 얘기야. 복잡해 안 복잡해?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확장문형은 두 가지로 나눠지지. 자, 생각해보자. 확장문형은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두 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영작을 할 거면, 내가 영작을 할 건 영어 전체가 뭔지 쭉 알아. 전체는 뭔가 알고 구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지? 전체 그림 거리고. 자, 사업할 때 똑같이 사업할 때. 지금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 수업 방식이 여러분 사업할 때나 여러분 인생 살 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 일단 인생 계획 살 때 어떻게 돼? 계획 세웠지, 그죠?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있지. 내일부터 열심히 살자. 그지? 이걸로 되는 거 있어, 없어? 이렇게 인생 열려 안 돼. 내일부터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돼야 안 돼? 이런 애들은 뭐지? 열정만 가득한 애들. 뭐가 있어야 돼? 세부적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세부적 계획을. 전체 그림을 만들었으면 뭐야?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애들 맨날 뭐해? 전체 계획만 세워.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세부 계획을 세워야 돼. 그죠? 이걸 뭐라고 하니? 이거를 선택과 뭐라고 그래? 그치. 선택과 뭐지? 집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선택과 집중을 똑바로 해야 된다. 선택이 잘못되면 집중이 잘못되죠. 그잖아. 선택이 잘못되면, 꿈이 잘못되면 집중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놓고 맞는 방법으로 가야 돼.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가야지 영어가 느는 거야. 근데 그런 방법 아니고 선택을 잘못하는 거지.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 못한다고. 그죠? 무슨 이상한 거 있잖아. 뭐 현재분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이게 뭔 뜻인지를 알고 가야 될 거야.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집중해서 계속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선택은 따라서 선택은 같이, 오케이? 집중은 뭐요? 반복이요. 이 두 가지 하는 거. 인생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치와 반복을 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했어? 확장 문형을 알려준댔지. 뭐라고 한다고 했어? 확장. 그죠? 뭐라고? 확장 문형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뭐가 확장되고 뭐가 확장된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1번 확장이 뭐냐면 1번 확장은 동사 확장이다. 뭐라고? 동사 확장. 따라하자. 동사 확장. 동사 확장.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이렇게 가보자.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어이, 왜 이래 또. 자, 2번이 뭐라고? 확장 문형. 왜 자꾸 쓰고 그래? 그죠? 확장 문형이고. 자, 첫 번째 확장은 뭐라고? 동사 확장이라고. 동사 확장. 자, 아까 기본 구조 봤지? 어떻게 봤어?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그죠? 됐니? 그 다음에. 다른 건 뭐라고? 명사가 ed, 동사 ed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나와서 뒤에 뭐 나오면 됐니? 지금 전치사 명사 나오든가. 그지? 그 다음에 to 동사 명사 나오든가. 아니 뭐야? 부사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리고 여기서 이게 다름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뭐 넣는다고? for 명사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어는 결국 뭐냐? 영어는 결국 뭐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부사를 집어넣는 거지? 자, 부사는 뭐랬지? 부사는? 형용사 플러스 뭐라고? ly. ly가 부사야. 부사가 뭐라고? 형용사 플러스 ly인데 회화나 영작을 할 때는 세 개만 많이 써. 뭐라고? 세 개. 부사는 몇 개만 많이 쓴다고? 세 개만 많이 써. 자, 따라하자. totally. totally. 1번 totally. 알겠니? totally.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에 definitely. 해봐. definitely. definitely.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absolutely. Absolutely 해봐. Absolutely. 우리 잡것들 한국 애들은 다 물어보면 다 머리요. Very 요시 그지? 장난하냐? 맨날 Very야. Very. Very beautiful. Very good. 아니요. Absolutely beautiful이야. Totally beautiful. 이것들은 말만 하면 맨날 Very야. Very good. 영어는 두 부사가 세 개 했어. 뭐라고? Totally. Totally. 그죠? 그다음 뭐야? Absolutely. 그지? 그다음에 definitely, definitely. 세 개를 많이 쓴다. 선생님, 지금까지 있잖아.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MIT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옛날에 내가 카이스트에서 가르칠 때는 애들이, 선생님, 저 유학 가요. 어디? 그러면 저 MIT요. 애들이, 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MIT를 가요. 선생님, 저 다음 주에 유학 가요. 어디 가면? 하버드. 뭐요, 얘들은? 그래서 카이스트 애들은 다 그런 데 가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제자들이 다 뭐 카이스트 MIT야. 근데 얘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수업 끝나고 맨날 그런 얘기, 선생님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 그럼 막 이런 거 듣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그래, 선생님 좀 머리가 나빠서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야, 새끼야, 네가 머리가 나쁘면 난 어떡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애들이나, 그 생각이잖아. 의대 애들이나 뭐지? 카이스트 애들이나 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뭐라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인간은
인간은 만족하면 죽는 거예요. 뭐라고? 만족하면 죽는 거. 그렇더라고요.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이 죽어서 그렇대요. 뭐라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 이유가 뭐라고? 사람이 죽어서 그렇대. 그래서 두려움이, 그지? 뭐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문명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강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강력한 두려움 중에, 선생님은 교회 다니니까 그러잖아. 이 강력한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든간에 난 그렇게 생각해. 알았어?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내가 이 수업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 하나님 무서우니까 수업할 때 대충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무서운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무섭고 어떻게? 잘 되는 집은 어때? 잘 되는 집에 가면 어떻게? 아버지는 무섭고 엄마는 부드럽다. 그지? 아버지랑 친구할 필요 없어. 아버지 친구하는 거 내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선생님하고 친구해야 돼? 선생님 존경해야 돼? 그치. 선생님하고 친구하면 다 뭐해? 애들 공부하냐 안 하냐? 선생님 숙제를 했는데 친구한테 숙제는 친구해와 안 해와? 안 해오잖아. 그 선생님은 친구가 아니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앞에 막 두려운 거, 그게 BTS든 뭐든 간에 있잖아.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야 돼. 그 두려워함이 뭐다? 나를 성장시킨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 자, 이에 대한 데 다 그지? 지금 다 배웠으니까 속속 잘 들어오죠? 근데 애워야 돼 안 애워야 돼? 애워야 돼. 애워하는 게 탁월합니다. 방향 알려줬으니까 뭐만 하면 돼? 이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제발. 방향 알려줬으니까 다 애우면 된다. 자, 부사는 몇 개만 쓴다고? Totally, 그지? Definitely, absolutely. 해봐, totally. Definitely, absolutely. 자, 부사는 어디 앞에 나오냐? 부사는 형부동 앞에 나와. 뭐라고? 형부동. 부사는 어디 앞에 나온다고? 형부동 앞에 나와. 형부동 앞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사는 들어갈 데가 어디야? 여기 들어가지? 이거 동사잖아, 이거.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지? 이거 뭐랬어, 이거? 이거 뭐랬어, 이거? 형용사를 했잖아. 원형 ED, ING 형용사잖아요. 여기 들어가잖아. 그지? 그리고 전치사명사 앞에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 이게 부사구니까 여기 앞에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 부사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다른 형부동 앞에. 나중에 다시 배울 거야. 그래서 absolutely broken, absolutely love you. 해봐. Absolutely love you. Definite love you. Totally love you. 그치? Totally broken. Absolutely broken. 해서 형용사, 부사, 동사는 뭘로 수식한다? 부사로 수식한다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고, 앞에서 배웠으니까 간단한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게 기본 문형이잖아. 겨아니요. 이게 기본 문형. 충청도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랬다잖아. 겨, 안 겨? 그랬더니 애들이 뭐야? 쳐다보더니, 겨아니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서 다 비트비 겼다잖아요. 그죠? 경상도가 수업했는데, 야, 겨, 아니요. 왜 대답을 안 해? 겨, 아니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겨! 그랬더니 다 밑에 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웃긴가? 자, 그래가지고, 좋아, 그려. 길티, 나 함경도 말로 수업할 수도 있디. 그렇지. 자, 맞디. 그래서 이 동사가 능동이 있디. 그리고 수동이 있디. 고쪽 갔나 새끼들. 요거 수동가 능동이지 갔나 새끼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하잖아요. 그죠? 수업시간 약간 욕을 해줘야 재밌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능동에서 지금 뭐야? 예외 배웠지? 여기 명사 추가되는 거, 그죠? 그리고 수동에서 예외 배웠지? 명사 추가되는 거? 근데 그건 예외란 말이에요. 그치? 기본에 충실해야지. 자, 문장은 이렇게 가잖아, 결국은. 자, 보니까 뭐 있어, 지금? 보이는 거? 명사 있죠? 그리고 동사 있잖아, 지금. 명사랑 동사 두 개밖에 안 보인다는 건 안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명사 확장하고 동사 확장하면 끝난다, 이 얘기야, 영어가. 영어가 복잡지 않다고. 그러니까 막, 영어를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뭐, 영어는 뭐다? 명사 확장하고 동사 확장하는 것만 외운 다음에, 어떻게? 그거 열심히 연습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동사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오케이? 동사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그것만 싹 다 외우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동사를 어떻게 해? 자, 기본이 뭐다?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과 명사가 is 되어진다, 받는다, 당한다 그랬지. 뭐라고? 되어진다, 받는다. 이것도 지금까지 못 외우는 찐따들 있어요. 자, 외워야지. 막 대바땅 그지? 되어진다, 받는다, 당한다 그랬다. 되어진다, 당한다와 한다. 그러니까 동사는 결국은 뭐예요? 한다 동사와 되바땅 동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디를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를 확장하는 형태죠. 여기를 확장하는 형태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한 거야. 몇 가지? 싸가지. 그죠? 싸가지. 동사는 몇 가지가 있다? 싸가지가 있다. 싸가지가. 동사는 싸가지가 있다 해서 동사 확장의 형태를 네 가지로 갔다. 몇 가지로 갔다?
네 가지로 갔다. 자, 설명하는 거 다 이해하면 영어 다 끝나는 거다. 자, 문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지금 간단하게 몇 개월 배웠어? 4개월이죠. 지금 몇 개월 배웠지? 10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이후 3개월, 그치? 지금 3개월 만에 영어 문법 전체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시킨 거예요, 지금. 이건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업이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몇 년을 배워? 근데 3개월 동안 영어 문법 완전 마스터 된 거예요. 자, 전체 그림도 이해하고 머릿속에 싹 다 넣어버려야지, 그죠? 그러면서 수업을 해야 된다. 그 선생님은, 지금 뭐 학생들은 이렇게 듣지만 선생님은 20년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치? 장난이 아니겠지. 자, 동사하고 뭐지? 그러니까 능동동사와 수동동사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뭐였어? 1번이. 조기지. 조동사 확장이 있다고 그랬지? 뭐라고? 조동사 확장이 있었고, 그치? 조동사 확장. 자, 조동사 확장은 형태가 어떻게 됐니? 자, 조동사 확장으로 가는 거지? 조동사 확장. 1번 뭐였어? can이었지? 그치? 어. 2번 뭐였어? should였지? 그치? 3번 뭐였어? must였지? 그치? 4번 뭐였어? shall이었지? 5번 뭐였어? will이었지? 6번 뭐였어? 또 하나 may였지? 자, 요렇게 해서 일반 조동사 확장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거? 일반 조동사 확장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뭐랬어? 일반 조동사. 그래서 조동사도 일반 조동사가 있었지. 일반 조동사.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can 동사 목적어 아니면 뭐야? can be ed.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 can 동사 목적어 can be ed로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외워야 됩니다. 싹 다. 자, 정리해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정리해주는 수업 많이 없단 말이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다 정리하고, 그지? 고등학생들도 어떻게? 수능하기 전에 한 번 정리하고, 이렇게 한 번 다 싹 다 정리를 해주면 좋잖아. 그죠? 아, 이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주는 수업 있지도 않아. 지금 했어,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조동사 확장이었죠. 저 여기서 할 때, 뭐도 배웠니? 같이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 배웠어? 이걸 또 확장시키는 거 배웠죠. 자, can은 뭘로 바꿀 수 있겠냐? is able to, 그죠? can은 뭐라고? is able to. 자, should는 뭐랬어? should는 have to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자, must는 뭐랬어? is required to, 뭐라고? is required to, 그죠? 선생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shall은 뭐야? is destined to, 그죠? 뭐뭐 할 운명이다 그랬어. 그치? is destined to. will은 뭐였니? is going to. 그죠? will은 뭐라고? is going to. 아니면 is willing to야. 뭐라고? is willing to. 뭐뭐 할 의지가 있다. may는 뭐랬어? is allowed to가 있었습니다. is allowed to. 알겠지? is allowed to가 있었어. 자, 그럼 조동사 확장 첫 번째 뭐야? 일반 확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측 확장이 있었죠? 두 번째 무슨 확장이라고? 추측 확장. 추측 확장은 뭐였냐? 뭐 캔마 했지? must be. 그지? 그 다음 뭐야? 두 번째 cannot be. 그지? cannot be. 그 다음 뭐야? 3번 뭐 캔마 maybe. 그지? mayb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추가. 그 다음에 가정 확장이 있었지. 가정 확장. 일추가. 일추가. 계속 뭐라고? 일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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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확장은 뭐야? 어떻게 가정 뭐랬지? might, 그지? 그 다음에 would, 그지? 그 다음에 3번에 could가 있겠습니다. 마우구, 마우구 외우랬다. 마우구, 마우구. 요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동사 목적어 bed, 그지? 요것도 뭐야? 요건 아니다. must는 그렇게 하지 않죠. must는 be 다음에 대부분 형용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후회 확장이 있었죠, 후회. 자, 후회는 뭐랬죠? should have 동사 ed였죠? should have 동사 ed 목적어. 능동이면 그렇고 수동이면 should have been 동사 ed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일추가 됐니? 됐죠? 그래가지고 일추가가 있었다. 일추가가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뭡니까? 그림이 다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이거 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고 내가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딱 봤는데 기억이 안 나. must be 한 거 같긴 같은데 나 저거 영작 못 하는데 라고 하는 거 있지, 그지? 보면 영작 안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 가야 돼? 가서 그림 보고 어떻게?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물론 뭐 수업에서 선생님이 다 시켜가지고 잘 했겠지만 다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맨 처음에 뭐로 확장한다?
조동사를 확장한다. 됐죠? 뭐라? 조동사를 확장한다. 뭐를 확장하는 거예요, 지금? 동사를 확장하는 거지, 동사. 자, 영어는 뭐하고 뭐 확장하면 끝난다고? 동사 확장과 명사 확장을 하면 끝난다. 그래서 계속 뭐야? 그걸 갖다 놓고 영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영작할 때 이 원칙 안에서 영작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 안에서 영작을 하는 거. 그리고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지 말고 어떻게? 이 안에서 영작을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사 확장 첫 번째, 조동사 확장을 배웠고요. 그러면 조동사 확장 했으니까 두 번째 뭐야? 조부동일이 됐잖아. 그죠? 뭐라고? 조부동일. 두 번째 뭐야? 부정사 확장이 있겠지. 두 번째 뭐라고? 부정사 확장입니다. 뭐라고? 부정사 확장. 부정사 확장을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뭘 확장했어? 첫 번째는 조동사로 확장했고 동사를. 두 번째는 뭘로 확장한다고? 부정사로 확장을 하는 게 있겠어. 자, 그래서 부정사로 말도 더듬어. 자, 오늘은 막 계속 그냥 하는 거야. 수업 어차피 중간에 쉬어도 있잖아. 하니까 뭐 약간 저기 한 사람들은 끊고 갑니다. 자, 가정법은 마우고고. 자, 부정사 확장을 같이 볼게요. 자, 부정사 확장 어떻게 합니까? 주어 다음에, 그지? 여기다가 확장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요렇게 가는 거지? 형태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다음 어떻게? 여기서 수동이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뭐 나와? 또 전화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화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화부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 그래서 부정사 확장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굉장히 위험한 수업이야, 이런 거. 이런 거 알려주면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싹 다 가져가는 수업이라서 이런 건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학원에 오는 사람들만 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 물론 이러고 또 올려놨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다 줘.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했지, 그지? 이거 다 배우고 나가가지고 뭐야, 나가서 막 거짓말하면서 지가 뭐지 역대 언본 간사네 해가지고 있잖아. 지금 뭐 9시 뉴스에 나고 막 그죠? 막 사람 뭐 학원생 막 뭐 하나 5천 명 모아가지고 전국에다 막 20개 지원을 만들고 나 진짜 그런 제자도 있었고 이제 별것도 아닌 게 사기치고 다니고 내가 진짜 그 선생님 어떻게 거짓말하려고 똑바로 살아 했더니 막 여기저기 거짓말하고 다니면 사람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냥 뭐 확 그냥 고소하려다가 말았거든. 그냥 제자라서 내가 말았는데 하여튼 요즘도 잘 나가고 있더라고. 또 거짓말하고 다니고 아주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 했다. 나 그제 누군지 얘기했어 안 했어 지금? 누군지 얘기 안 했지? 그러니까 뭐 저기는 아니야. 이것도 얘기하면 또 법적으로 걸린대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갈게.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자, 부정사 확장이잖아. 그죠? 부정사 확장은 뭐요? 애우랬지, 그냥 애우면 돼. 자, 뭐랬지? 어떻게 외웠어? 동, 원, 결, 의, 기억하고, 개, 시, 도하는 뭐래? 여, 간, 첩. 그치? 이렇게 애우랬지.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계속이지. 개, 시도에서 개가 뭐지? continue인데,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가? 개 플랜이 들어가고, 그죠? 플랜이 들어가고. 자, 여기서 의도하다가 뭐야? intend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tend가 들어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tend가 들어갔다. 그래서 동원결의를 기억하고, 개 시도하는 여간첩 해서 하나씩 다 어떻게 돼? 영작 딱딱 빡 패줘야죠. 싹 다 외워야 됩니다. 싹 다. 아시겠죠? 자, 이 수업 딱 듣고 있잖아. 이제 코리아 헤럴드 같은 거 보잖아. 그럼 다 읽어줘. 오늘 안 했고 코리아도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코리아헤드를 제가 갖다 놓을 거예요. 가서 좀 봐가지고 읽어보세요. 이제 아리랑 TV 이런 거 단어만 알면 다 할 수 있어. 자, 단어도 여러분이 안 외워서 따로 만들었지. 1만 단어만 만들어가지고 1만 단어만 들으면 된다. 그럼 다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 그리고 60강도 올려놨잖아, 그지? 인터넷 올려놨으니까 60강 들으면서 보면 돼. 60강도 다 그림으로 만들어놨잖아, 그지? 그래서 그림강 보면서 따라오면 다 할 수 있어. 그 단어도 선생님이 해줬지, 그지? 그냥 뭐만 하면 돼.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얼마나 쉽잖아, 그죠? 듣고만 있으면 돼. 자, 옛날에 그 사기친 학생 여기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강의 만들어서 걔 토익 점수 900점 나왔는데 막 나갔거든요. 걔도 했잖아.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그러네 하니까 나도 유다 같은 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 뭘로 먼저 확장한댔어? 조동사 확장하고 두 번째 뭐야? 부정사로 확장하고, 그지? 세 번째는 뭘래? 조부 동일이야. 동명사로 확장한댔지? 뭐라고 확장한다고? 동명사로 확장해.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ing 목적어. 오케이?
ing 목적어, ing 목적어. 그 다음에 뭐야? 주어 동사 뭐야? being, being, ed, 그지? 이렇게, 그지? 주어 동사 목적, 주어 동사, ing 목적어, being, ed. 그래서 선생님 제자 중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두 명밖에 없어, 두 명. 딱 두 명 있었어. 주어 동사, ing 목적어, 주어 동사, being, ed지? 자, 요건 뭐였어, 요건? 요건 같이 어떻게 해왔니? 세 번, 피나는 아이디어를, 그지?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줬어? CF, 퀸한테 줬더니 어떻게 돼? 죽었다. 죽었다. 뒤졌다. 그죠? 뒤졌다. 그래서 뭐야? 나는 뭐뭐 하는 걸 꺼려한다 하는 마인드까지가 이렇게 한 커플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안에 뭐든간 다 애워야 돼. 선생님, 저 뭐예요? 약자 쓰지 마. 다 알려줬으니까. 끝내가지고 다 애우셔야 됩니다. Escape, enjoy. 그지? Escape, enjoy. 여기서 이거 들어가는 거였지. 피하다. 피하다. 피하다 뭐야? 피하다. Escape. 자, escape는 피하긴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는 거니? 탈출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책임 같은 거 요리조리 교묘하게 피하는 거 있지. 야, 저 새끼 저건 저 뭐야 그거 뭐라 그래 그거. 하여튼 그냥 되바라져가지고 잘 피해. 뭐 뺀질거리는 거 그걸 이베이드라고 하는 거야. 이베이드. 그래서 이베이드는 뭐냐면 세금 같은 거 안 내고 그죠 군대에서 막 있자 군대에서 일 안 하고 도망가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게 다 이베이드야. Evade is responsibility. 그리고 이제 avoid는 뭔가 하기 싫어서 피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업 있잖아. 푸다. 풀업 있죠. 풀업. 풀업이 연기하다지.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풀업이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뭐라고? 풀업이고 그냥 연기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건 포스폰이라고 말합니다. 포스폰이라고. 자, 요런 거는 동사반에 가서 따로 봐야 돼. 자, 정리해 주니까 정말 좋죠? 사삭 들어오지, 그지? 이건 진짜 뭐 천기누설급이야. 이렇게 해주면. 정리해주니까, 아, 다 아는구나. 이거 맨 처음에 들으면 좋아. 그러니까 막 이거는 진짜 뭐 그 뭐지? 외고 같은 애 온 애들 있잖아. 외고 나오거나 그 옛날에 어디지? 그거 그 민사고에가 이 수업을 한번 들은 적 있어요. 민사고에서 이 수업을 들었는데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와가지고 민사고에가 수업을 듣는 거야. 와서 수업을 듣는데 애가 막 수업을 정말 잘 듣더라고. 막 수업에서 막 웃으면서 듣고 막 재밌어요. 그 끝나더니 선생님 사실 저 민사고인데요. 제가 오늘 영어 다 정리됐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또 MIT 애들이 여기 2학년 애들이 와서 들은 적도 있어. MIT 2학년 애들이 수업 앞에서 들으면서 수업 딱 듣더니 끝나더니 선생님 진짜 단어만 끝내줘요. 1만 단어만 듣고 애들이 막 감격받은 거야. 내가 이제 드디어 단어를 다 외웠어요.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만 다 듣고 갔어. 2주 동안 1만 단어 다 외웠어요. 걔들은 앉아서 2주 동안 1만 개 들더라고. 자, 따라하자. 성공하는 애들은 공부 양이 다르다. 예? 성공하는 애들 뭐라고? 일을 해도 일은 양이 달라, 양이. 왜 그렇게 많이 일할까? 집중하는 거야. 이게 얘들은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맞다 싶잖아. 그럼 목숨을 다해요. 근데 이게 실패한 애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맞은지 틀린지 몰라. 이게 좋은 걸 저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좋은 걸 저도 이게 긴가 아닌가 이러고 그거 한참 고민해.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건 어떻게 해? 그냥 좋잖아. 그럼 무조건 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 이런 거 있지. 베스트셀러 이런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머리 복잡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단순해야 잘 사는 거야. 뭐라고? 단순해야. 너무 복잡하면 안 돼. 그죠? 단순하게 그냥 좋다. 이거 이 습관은 내가 가져야겠다 싶잖아. 그럼 그냥 가져. 뭘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따라하자. 나한테 유익되는 건 무조건 하자. 그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 나한테 유익되는 거 무조건 하는 거. 사기치고 이런 거 말고 나한테 유익되는 거 뭐 자기 개발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지. 막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웃긴 게 이거 얘들이 그지? 자기한테 유익되는 걸 열심히 하냐? 막 게임은 열심히 하냐? 게임은 하면 유익돼 안 돼?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막 그죠? 막 술 먹으면서 그지? 애들하고 막 이렇게 막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진짜 열심히 부르잖아. 그죠? 봤지? 막 마이크 잡으면 안 나 막.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걸 자꾸 이렇게 안 노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금요일 막 클럽 같은 데 가면 애들 막 그냥 막, 나는 진짜 내가 클럽 같은 데 느끼는 게 막 이제 이태원 이런 데 가잖아. 가본 적도 없지만 그냥 옛날에 한번 가봤지만 가봤는데 막 애들이 막 춤을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막 야 이렇게 춤을 추어.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쟤들 공부를 좀 저렇게 하지 새끼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나라에 장래가 지금 어디 있길래 애들이 왜 저렇게 아니 막 미친듯이 춤을 미친 아 이러고 치는 거 막 여자애들은 막 다 이러고 있고 막 배꼽이 다 보이면서 아니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나 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한 근데 진짜 멋있는 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아. 진짜 열심히 할 걸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진짜 열심히 한 거 하지도 않고 가서 와 이러고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뭐 문재인이 어떻다는
네가 문제야, 씨. 왜, 아, 왜 문제인을 자꾸, 왜 대통령 자꾸 난리여? 지가 문제면서. 이제 열받아, 진짜. 그러면서, 그죠? 아, 그렇지. 왜 나는 이해가 안 가?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면 아무리 아파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무리 아파도 하라고, 제발 좀. 왜 그거를 막 그냥 한번 시키면 그냥, 단어 2주 동안 만개 외워라 그랬더니 뭐야. 2주 동안 만개 외우랬더니 막 2주 동안 만개. 아, 내가 왜 외워야 돼? 2주 동안 만개면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꼭 2주 개 만개. 알았지? 하루에 만개씩 외우라고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어, 그러면 잘 된단 말이야. 자, 어디까지 까먹었잖아, 좀. 그래서. 조부동일이다. 뭐라고? 조부동일. 그래서, 어, 동명사 확장이고, 세 번째가 일말강이었지? 그지? 일말강. 그지? 뭐라고? 세 번째가 일말강이었어. 일말강. 그지? 세 번째가 조부동일에서, 세 번째가 뭐라고? 네 번째인가요? 아, 그죠? 네 번째가 일말강이었죠? 일말강. 네 번째가 뭐라고? 일말강. 일말강. 네 번째가 뭐라고? 일말강. 일말강이었어. 자, 일말강은 뭐였어? 첫 번째가 일정이었지. 두 번째가 뭐야? 말. 그지? 그 세 번째가 뭐야? 강제. 그죠? 이거는 이미 조동사 할 때 이미 해놨어요. 조동사 할 때 이미 해놨어. 메이의 똑같은 말이 뭐랬지? is allowed to라고. 메이의 똑같은 말이야? is, 이미 했다니까? 그래서 must의 똑같은 말은 뭐야? is required 잖아. 그래서 앞에서 했어. 이미 뭐야? is, 뭐라? supposed to, ed가 되는 거야, ed가. is supposed to라든가, 그지? is 뭐야? schedule to, 그지? is schedule, 어떻게 써? is schedule to, 요런 거, 그지? 어, 요런 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말은 뭐야, 말은? 들었다잖아. is told to, 그지? is taught to, 뭐뭐 하라고? 교육받았다. is encourage, 격려도 말로 받아, 안 받아? 격려도 말로 받죠? is encourage to, 그 다음 뭐야? is instructed to, 그지?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경향성이 있다도 있어. is 뭐라? inclined to, 완전 정리하는 거다. is inclined to. 아,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영작 잘하고 싶은데요. 에워? 어, 이거 하면 돼, 이거. is persuaded to, 진짜 웃긴 거죠. 그죠?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래. 어, 주어진 거 해. 그럼 되잖아. is persuaded to, 그쵸? 이렇게 항상 뭔가 내가 항상 오늘 해야 될 게 있어야 돼. 사람은 딱 아침에 있나지? 그럼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따라하자. 미션은 인간이 되자. 그치? 아침에 있나면 뭐야?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내가 끝마쳐야 될 일이 뭘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걸 어제 했던 거보다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 자, 여러분 잘 드세요. 조기 축구 하는 애들 있지? 조기 축구 하는 애들은 돈 내면서 하지? 예? 조기 축구는 돈 내면서 하잖아. 그죠? 자, 프로 축구는 돈 받으면서 하지? 둘 다 축구 좋아하는 거 아니야? 조기 축구 더 좋아해. 조기 축구 장난 아니야? 조기 축구 우습격이지만 조기 축구 축구 엄청 좋아해. 똑같이 뭐야? 똑같이 다 인생을 살 때 인생을 사랑하려고 한다고. 똑같이. 그죠? 어. 근데 뭐야? 조기 축구하는 축구 사랑하지? 아, 손흥민도 축구 사랑해. 손흥민한테 물어봐. 축구 사랑한다고 하지. 그죠? 근데 조기 축구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는 뭐가 없어. 다름이 없다니까? 그래서 인생을 잘 살고 싶다라는 열정으로 갖고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을 잘 살고 싶대. 아, 나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딨어. 축구 다 똑같이 좋아한다니까?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죠? 물어봐. 너 인생 성공은. 나 물어봐 가서. 너 부자 되고 싶니? 그럼 다 부자 되고 싶다 그래. 다 똑같은 말 한다니까? 조기 축구 하는 애들이나 축구를 사랑한단 말이야. 모든 인간은 다 부자가 되고 싶고요. 모든 인간은 다 성공하고 싶고, 그죠? 모든 인간은 다 명예를 얻고 싶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아니? 아마추어 학생이 있고요. 어? 어. 프로 학생이 있어. 뭐가 있다고? 인생에는? 아마추어. 조기 축구는 아마추어고, 그지? 어. 프로는 뭐야? 손흥민은 프로라, 이 말이야. 똑같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어떤 놈은 아마고, 어떤 놈은 프로지. 그지? 그래서, 아마추어는 있잖아. 돈 내면서 뭐를 해. 그래서, 아마 학생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맨날 내가 수업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얘들아, 너희들 제발 아마 학생이 되지 말아라. 아마 학생이 뭐예요? 아마 학생은 이론만 듣고 또 듣는 것들. 맨날 똑같은 소리 돈 내고 맨날 알아들어요. 내가 그랬잖아. 수업 들을 때 뭐지? 학원비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죠? 학원비 아까워하지 말랬더니 이론만 10번씩 들어. 맨날 와서. 계속 이게 완전 아마 학생이야. 따라하자. 오늘 내가 듣는 수업은 미래의 나의 월급이다.
알겠어?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야 돼. 오늘 내가 듣는 수업이 미래의 나의 월급이다. 내가 이 수업 들어서 내가 완벽하게 하지. 자, 아마추어 학생 어때? 아마추어 학생 학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스타디 그룹은 열애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 뭐야? 공부하는 거? 이거 선택사항이야. 야, 아마추어 아마추어. 자, 프로 학생은 그래. 프로 학생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야? 어때? 맨날 와서 공부하고 앞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그죠? 수업 들은 거 다 외우고 완전히 다 마스터한다는 거지. 아마와 프로의 차이점 뭔지 아니? 아마와 프로의 차이점은 아마추어는 지가 축구하고 싶을 때만 해요. 그치? 토요일 날 아침 막걸리 먹. 나는 진짜 웃긴 게 왜 조기 축구에 가서 느끼는 게 왜 조기 축구 열심히 하시고 담배 피고 나 막걸리 먹지 내 이해가 안 가요. 건강을 증진을 건강을 망쳐. 진짜 웃기더라니까요. 아마추어는요 축구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해요. 근데 프로는 어때? 프로는 하기 싫어도 해. 그쵸? 아마와 프로를 결정하는 게 결국 뭔지 알아요? 아마와 프로를 결정하는 건 따라하자. 절제. 뭐라고? 절제 능력이야. 절제 능력.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프로야. 프로는 누가 프로가 되냐면 학생들도 프로 학생 있고 아마 학생 있어요. 사장님도 아마 사장 있고 프로 사장이 있어. 프로 사장은요 아프다고 해서 회사에 안 나오지 않아. 나와 항상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절제해야 된다. 자, 그게 언제 결정된다? 그게 지금 공부할 때 결정되는 거야. 공부할 때. 자, 따라하자. 공부는 인격이다. 뭐라고? 공부는 뭐라? 인격이야. 너희들 중딩 학생들 잘 들어. 너희들 중등 고등학생들 지금 선행반이라고 있잖아. 아이고 나 선행반에 와서 이 정도면 잘하지? 웃기지 마. 선행반 와서 선생님 들어가지고 선생님들 다 해준 거잖아. 니들 스스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뭘 해야 돼? 왔으니까 따라하자. 프로 학생이 되자. 프로 학생이 돼야 돼. 프로 학생이 나중에 프로로 사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일정하고 말 있었지, 그지? Told, taught 나왔고 강제가 뭐야? Is, force to 뭐라고? Is force to가 강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일말강이야. 일말강 뭐라고? 일말강. 그 지금 그래서 뭘 배웠어? 전체를 다 뭐 배웠지? 다시 한번 간다. 자 명사가 기본은 뭐라?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가를, 그지? 명사가 is 동사 ed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반부에서 배운 겁니까? 동사 확장은 뭐로 이루어진다? 조부 동일로 이루어진다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명사 확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